이번 주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먼저 저번 퀴즈의 정답부터 발표해볼게요. 데뷔한 팀의 앨범은 각각 마카롱 8위, 파플킨이 4위, 돌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들 정말 대단해요. 저희 멜로디는 각자 앨범 홍보를 했는데요. 한 명당 200장씩 나눠줘야 했었어요. 여기, 저기, 뿌리고 다녀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홍보 효과가 좋았던 방법이 있었죠. 바로 게릴라 콘서트. 그곳에서 만난 싱어송라이터 미니 언니는 정말 대단했었어요.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나가야겠죠? 이번 편에서 베리의 아버지가 나오셨었는데요. 그리고 소신이의 새로운 이름도 나왔었죠. 그럼 문제! 소신이의 새로운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베리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고요? 아니 뭐 베리를 주로 한 이야기라고 베리 문제만 낼 필요가 있나요? 옆에서 엄청 물어보고 있어요. 빨리 다음 문제 낼게요. 베리의 아버지인 라플렛 2세는 왜 이곳 샤이닝 스타 스쿨에 온 걸까요? 사실 구강의 이름을 문제로 낼까 하다가 좀 너무한 것 같아서 바꿨어요. 베리의 아버지는 베리가 아이돌을 꿈꾸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나요? 또 그 이유는 잘못되었었는데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마지막 문제는 답이 2개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렵진 않죠? 정답은 다음 주 오늘의 퀴즈쇼를 봐주세요. 그럼 오늘의 퀴즈쇼를 마칩니다. 안녕!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 저 버추얼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샤이닝스타! 오케이! 땡큐!